이거거든. 씨발 역전이거든 이게. 이게 바로 결승골이야. 어? 뭔만 잘 지원들. 어? 네 형님들 어서 오세요. 반갑습니다. 그렇지. 샷 시켜서 와. 오케이. 광풍의 샷스키 또 어서오고. 오케이. 뭐야 쌍타. 질풍의 샷스키, 광풍의 샷스키. 이거 뭔데? 어? 야 이거 쌍타. 오케이. 잘 나오고 있어 형들. 다섯 장 남았다. 여기서 전설도 나온. 오케이 하나 더. 꽤나 양이 좀 되는 것 같아요 오늘. 그죠? 야 오늘 전설 하나 나오겠는데 이거. 인형이 됐든 아니면 선물이 됐든 뭐 하나 나오겠다 이거. 자 인형부터 갈게요. 두 마리 번개 치겠죠 이거는. 야 이거 번개를 좀 쳐주면은 좋겠습니다. 쳤다 이거. 쳤다. 18번째 도전이에요. 제발. 야, 번개 한번 쳐줘라. 그러면은 어떻게든 간에 이거 만들어서 어? 중복 가능한데. 어? 그치 형들? 아, 나는 진짜 전설이 왜 이렇게 안 뜨는 거야 이거. 미쳐버리겠다. 진짜로 전설 한 마리? 저는 제법 같은 거 없습니다. 그냥 빵꾸가 뜨면 빵꾸, 중복이 뜨면 중복 그냥 갑니다. 제발 한번 줄게. 됐다 이 새끼야. 아 제발 좀 쳐라. 진짜 빡세네 빡세. 세계의 심장 쳐내라. 제발. 아, 씨, 진짜 족같네. 아 진짜 석 존나 나가네 씨. 아 진짜 돌았다 씨. 어떻게 있다 그냥. 예 잡아요. 와 제발 신화의 본성이다. 신화의 본성 나이스. 이거거든 씨. 역전이거든 이게. 이게 바로 결승골이야. 어? 뭔만 잘 지원들. 어? 좀 아쉽긴 하지만 신화 연금석이 이제 필요한 상황이잖아. 그래 이거거든 형들아. 결국엔 성공하는 거거든. 이게 바로 결승골. 자 그러면 이제 신화 연금석이 두 개예요. 신화 연금석이 두 개라는 거는 경험치 증가량 12%를 더 가져간다는 거죠. 이거 받겠습니다 형들. 이거 바꿀게요. 12%잖아 그렇지. 레벨도 따라가야 되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험치 획득량 12%. 나이스합니다. 총 경험치 한번 봐볼까? 우리 520. 혹시나 안 하시겠지만 백다이아에 파실 분 계시면 서버리전 오세요. 혹시나 백다이아에 파실 분들 있으면 판매 부탁드립니다. 오�셔서 20장 2.5% 8강만 되면 좋겠다. 진짜 이거 50장 넘게 들어왔거든요. 깨작깨작하면서 가볼게요. 실패. 오케이 나이스.
드디어! 드디어 떴다. 근데 뜰 때는 됐다. 진짜 형들 이거 맞잖아. 뜰 때는 됐잖아. 야, 원거리 에피력 2도 올랐고 방어 1도 올랐고. 에이? 어, 나이스. 아직 17장 남았습니다. 자, 갑니다 형들. 설마 여기서 9강까지 가나요? 갑시다 형들. 어, 뭐야 씨발. 자, 15장 남았어요. 제발 9강 한 번에 쳐! 야, 제발 제발 제발. 창수야, 계속 제발 제발 거리니까 제발 안 뜨잖아. 창수야, 야, 쉽지는 않지만 12장이 아직 남았어요. 이거 한 번 도전에 20만원 30만원이잖아 지금 600만원 넘게 도전하는 거잖아. 야, 진짜 이거 9강 한번 뜨자. 부금 한번 더 틀고 싶다. 아직 나에게는 9척의 장인 주문서가 남아있다. 야, 여기서만 떠주면 진짜로 엄청 빠르게 갈 수 있는데. 어? 좋아 좋아. 하나 띠발 이거나 뛰자. 야, 막장 남았어. 제발! 아, 그래 팔 됐다잉. 20장으로 팔 된 거면 나이스 하죠잉. 야, 이제는 하나 줄 때 됐다 진짜. 13번째 도전. 그지 형들? 진짜 씨발 들뜨다 죽어. 14번째. 자, 전설아 형들아. 알려드라는 소리. 아, 진짜 전설 너무 안 준다 나는. 야, 나는 왜 이렇게 전설 안 주냐 진짜.